안녕하세요, 전세트입니다. 오늘은 갑옷으로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해외 천상계에서 굉장히 핫한 대게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딱히 퍼지지가 않아가지고, 퍼지기 전에 약간 숨겨진 꿀덱,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만 알 수 있는 꿀덱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거는 그냥 도장 하나 먹겠습니다. 도장. 레넥톤이 붙었네. 이러면은 뭐 레넥톤 이거 싸움꾼 기반으로 해야겠죠? 자동방어 체계를 쓸 것 같진 않으니까 아군 버프 그걸로 갈게요. 자동방어 안 쓸 거거든요. 일단은 햄만 좀 넣어놓고 자동방어는 쓰다가 버릴 겁니다. 레벨업 치고 카미를 하나 더 올리자. 일단 이거 연승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그냥 5레벨 치고 연승 운영으로 가겠습니다. 충분히 연승이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와씨, 이거 띄워야 되는데. 일단은 레벨업하고 그러면은 3레이저 단을 받고요. 지금 굉장히 세죠, 이렇게 가면. 이거는 애쉬를 띄우는 게 맞거든요? 갱플랭크 필요하긴 한데, 갱플랭크 나중에 그거 합시다. 이거 블리츠나 카미를 팔고 사기에는 얘네가 이성 붙으면 연승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연승하면서 갈 것 같아요. 지금 조합도 짜임새가 좋고 이성 두 마리에다가 시너지 자체가 되게 알차죠. 그래서 빌드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레이저단에 싸움꾼 이런 식으로 붙으면은 이쪽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야소우도 쓸 거거든요. 야소우도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다. 일단 지팡이가 두 개나 나왔는데 지팡이가 핵심이거든요. 지팡이 먹으면 좋겠네요.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성 하나 더 붙여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까비요. 솔라리가 핵심입니다. 솔라리 가야 돼요. 솔라리 이겨서 10원 이자 보면 되겠다. 여기도 4레벨 질 수가 없죠. 이게 솔라리가 초반에 연승해가지고 피관리도 괜찮고, 이게 제가 하려고 하는 덱이 앞라인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솔라리로 앞라인을 챙겨주면은 알아서 되는 덱이거든요. 화력은 모자람이 없는데 앞라인이 부실한 덱이라서 솔라리로 초반 연승도 도모하면서 후반까지도 제 덱 컨셉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솔라리가 핵심이에요, 이번 덱은. 준비 먹자. 딱히 땡기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준비 먹을게요. 탈론 이성 레벨업 치고 탈론 이성 하나 올리자. 시너지를 받는 건 아닌데 얘가 붙어버려가지고 이거는 탈론 이성을 쓰는 게 낫겠네요. 지금 일단은 3결투가까지밖에 안 됐거든요. 갈아타기는 좀 그렇고 지금이 조합이 훨씬 세기 때문에 제로템이라도 좀 넣어놓을게요. 지금 제로템이라도 좀 넣어놔야 될 것 같아. 이게 50 쪽을 약간 쓰는 사람도 요새 많더라고요. 좀 50 쪽을 보는 그것도 좀 있더라고. 닐라가 이성이 붙어버렸네? 이러면 탈론 빼고 이거 써야지, 그쵸? 근데 지금 연승 중이니까 밤끝보다는 솔라리를 만드는 게 더 좋거든요? 쌍솔라리로 갑시다, 일단은. 연승 중이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해. 요즘 1등입니다. 마스코트 우세덱. 유미덱이네, 그쵸? 유미덱 가고 있네, 여기는. 마스코트 문장에다가 우세 마스코트 유미덱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은 연운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점? 여기 지금 연운이 아예 없는데? 유미가 이제 선의를 바탕으로 스킬을 자주 굴려가지고 하는 그런 컨셉이다 보니까 이게 연운이 없으면은 유미가 힘이 많이 빠지죠. 연운이 하나도 안 나왔어, 여기. 연운이 어떻게 하나도 안 나왔냐? 카밀 이성 붙은 거 너무 좋다. 이거는 뭐 10연승 확정인 것 같네요, 늑대. 여기도 우세니? 우세 유미. 근데 유미가 한 마리밖에 없어, 일단. 근데 유미는 안 나오고 카이사랑 닐라만 붙었는데 카베닐리 덱으로 가야 하나? 왜냐면 우세가 겹쳐가지고 이게 삼성작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유미가, 얘 유미가 하나밖에 없어. 저거는 약간 카베닐리로 틀 수도 있겠는데 카이사만 세 마리가 이성이 붙었어 이미. 피 올릴 유닛이 없네요 지금. 일단은 정찰단으로 받아주고 무대밤 끝쪽을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라인에 구원 하나 만들어주고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기 르블랑 날라왔네. 근데 바로 죽어버렸죠 르블랑. 르블랑 컷? 르블랑 순삭당해버렸고. 이거 전승 우승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초반부터 그 5레벨 조합 너무 잘 나오기도 했고 솔라리가 초반 연승하기 되게 좋은 거라서 이게 지금 스노우볼이 너무 지금 커져버렸는데요 이거? 아 이거 다 필요 없는 건데 이거 리롤 한번 칠게요. 싹 다 필요 없어요.
차라리 이거 결투가 먹고. 어, 심지어 밤 끝을 주네. 아,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밤 끝 필요했는데 이걸 밤 끝을 주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밤 끝 일단 애쉬 줍시다. 얘 이성이니까. 아, 연승 중이니까 레벨업 쳐 그냥. 이거 사결투가까지 받자. 요렇게 갑시다. 8렙 찍었으니까 8레벨에서 마무리할 생각하고 여기서 리롤 쳐가지고 제드 이성 찾고 가야 됩니다. 여기도 야 밤끝에. 아, 너도 밤끝 먹었구나. 밤끝을 왜 만들었나 했더니 여기도 그거를 갔네요. 별 상관은 없습니다. 겹쳐도 괜찮아요 저런 거는. 어차피 베인 메인으로 가는 덱이 아니기 때문에. 카밀이 아까부터 자꾸 마법템을 뽑아오네. 스태틱 뭐 덱캡 이런 거 뽑아오네. 어, 거왕무제 카밀? 이건 좀 잘 뽑아왔는데. 와, 여기 아까 그 우세덱인데 결국에는 뭐 다른 걸로 보는 것 같죠. 방패대 그 바이랑 연계해가지고 방패대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유미. 아니야, 유미는 이거 쓰다가 버릴 것 같아. 복원도 저거 카이사가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지금 견제하는 꼴이 돼버렸네요 카이사로. 지금 갈아타기엔 너무 늦었네요. 다음 턴에 갈아타든가 아니면 제드 스택을 쌓고 갈아탈까? 밤끝 하나 이거 만들고 빠질 건데 베인 하나 줄게요. 이렇게 투캐리로 가겠습니다. 베인이랑 그 누구야 제드 이렇게 가고, 이거 망토 남은 거는 곡궁 먹어가지고 루난 무대 밤끝 제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 마스코트 지금 리롤하고 있는데 지금 창고 막혔죠 지금. 창고 터졌죠 지금. 저 기분 알지. 내가 또 저거 전문 분야거든. 저 기분 알지. 굳이 지금 연승 중이니까 팔았다가 지면은 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스택 준비 스택도 받을 겸 그냥 이대로 갑시다. 메카를 빼버렸네. 이거 메카로 그 두 명을 먹이는 그게 아깝다 이거죠. 두 명을 먹이는 효율이 안 나온다. 차라리 그냥 유닛을 전부 다 떠버리겠다. 그런 거 같은데 일단은. 자, 일단 여기도 이겼고. 솔라리가 이렇게 굉장히 약간 피관리하면서 연승 운영을 할 때 굉장히 꿀템입니다 솔라리가. 오, 세조하니가 붙었어. 다음 턴에 이거 준비 풀스택 한번 받고 씁시다. 이거 닐라 한번 갈라주고 닐라 한번 스택 쌓아주고 야소도 스택 쌓아야 되긴 해. 아 잠깐만, 이게 내가 못 잡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야소 어차피 1성이니까 나중에 2성 할 때 합치자. 루난 이제 1 났다? 뭐 이거 제로템 하나 남네요. 지팡이 하나 먹자. 제로템이 하나 남아버리네. 루난 하나 만들어주고. 자, 간단합니다. 백전하는 굉장히 간단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덱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얘를 빼고. 아, 일단은 너 해봐봐. 아니 뭐 이상. 아! 해커를 안 사놨다 내가. 해커를 안 사놨네. 해커가 들어가야 됩니다. 해커가 들어가야 되는데 해커를 안 샀네요 제가. 야수한테 도장 주고 잔나 빼고 해커 하나 넣겠습니다. 아 잠깐만, 얘한테 이걸 왜 줘? 아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 닐라가 1성이 아니고 제 2성 준비 스택하고 까먹었네. 근데 오히려 좋아. 이거 팔고 다음에 닐라가 풀스택이 되기 때문에. 아이 내 까먹었다 야. 다시 이거 준비 풀스택 받으려고 했던 거임. 저스트 해프닝 이거 풀스택 받으려고 했던 거임. 일단은 이거 해커 하나 씁시다 조이. 야, 이게 이제 이 조합의 완성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완성본입니다 제 조합에. 야 이거 세주안이 3성 뜰 수도 있겠다 야. 세주안이가 굉장히 잘 뜨네. 베인 2성 붙었고 일단 세주안이가 지금 5마리나 모였거든요. 돈도 많고. 이번판에 꼬마거인 먹은 애가 많아가지고 2등이 피가 많거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덱의 핵심은 솔라리 앞라인. 결투가가 앞라인이 부실하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솔라리로 앞라인 버텨주는 동안에 이제 6결투가의 빠른 공속을 바탕으로 제드가 해커로 뒷라인으로 날아가가지고 뒷라인을 끊어버리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솔라리가 사실상 이 덱의 본체다. 지금 해외 천상계에서 굉장히 핫한 덱입니다 솔라리 결투가 덱. 야소 피우라는 필요 없으니까 얘네를 팔고 제드 하나. 제드가 되게 안 나온다 이번 판.
근데 뭐 50원 이거 이자도 안 깼으니까. 자 이거 아 여기도 방콕 들어가 있네. 르블랑도 괜찮아 괜찮아. 내가 진짜 해커야. 공도 개빠르죠. 들어가시고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굉장히 쉽다. 모렐로 세주아니로 치감 하나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 아 삼솔라리는 못 참지. 삼솔라리 가자. 솔직히 두 개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삼솔라리는 못 참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솔직히 두 개면 충분합니다. 사실 세 개까지는 갈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거 그냥 아시죠? 유로바니까 이거 세 개 간 겁니다. 제드 이승 붙었고 세주아니가 나올 것 같이 하더니 안 나오네. 또 어이가 없는 게임이라니까. 세주아니 분명히 나올 것 같이 하더니 안 나오네요. 아 여기 결국에는 삼성 띄웠구나. 카이사 뭐야 여기가 제드를 견제하는데 죽어야겠지 그러면. 제드 피흡하는 거 봐. 미쳤네 그냥. 죽어야겠지. 지금 제드가 해커 받아가지고 모든 피해 흡혈 15%가 있거든요. 톡톡톡 들어가시고요. 피흡을 해서 살아나버렸죠 그냥. 여기 이번에 이겨도 안 죽거든요. 피 33이라서 어차피 안 죽기 때문에 그냥 냅둘게요. 다음 턴까지 봅시다. 오케이 유미한테 날렸어요 제드. 유미 바로 그냥 컷. 바로 그냥 컷. 내 천사 스택 못 쌓았어. 컷. 바로 그냥 컷. 세주아니 삼성 봤으면 좋겠는데. 제드가 그냥 미쳐 날뛰죠. 그냥 보시면은 덱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요 덱이. 다음 턴에 마지막 리롤 해가지고 나머지 애들 띄우고 하면 될 것 같고. 베인 한 마리 남았네. 베인 무대 하나 주자. 해불망 치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무대 하나 주자 베인. 아 닐라 뭐야 얘. 아 제드 뭐야. 아 사쿠 삼성 띄우기 너무 어려워졌어. 근데 닐라가 진짜 뜬금없이 붙었대.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지금 우세덱인데 삼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팔고 사고 팔고 사고 난리 났는데 삼성을 붙이고 레벨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삼성을 붙여야 됩니다. 톡톡톡 들어가시고요. 삼성 안 붙이고 오면 창고가 터져요. 무조건 삼성을 6레벨에는 붙이고 와야 됩니다. 레벨업 치면 안 돼요 저런 식으로 하면. 알아봤습니다. 지금 천상계에서 굉장히 핫한 솔라리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솔라리 결투가 덱.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